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많이 배워온 것 중에 하나가 플러테이션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부유 선별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간단히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쌀 잃잖아요, 쌀. 네. 조리로. 네. 가난한 꿈에다가 이렇게 싹 하면은 나쁜 거는 밑으로 쓱 빠지고 우에 이제 남는다고.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채를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흙을 갖다가 떠가지고서 쭉 하게 되면은 흙은 다 빠지는 게 일단 남고, 그 중에서 이렇게 하면은 쌀이니 보리니 그런 게 있으면은 둥둥 떠요, 그게. 워터 플러테이션 테크닉이에요. 이걸 아시아에서도 한국의 흔한 이적에서 적응을 해가지고 쌀을 발견하게 된 동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목탄편을 연대, 당방사성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해서 연대가 몇 년 전이다 이런 게 과학적으로 나오는데, 쌀의 역사가 일본보다 600년 정도 앞서서 우리나라에 실시가 됐고, 방향도 우리나라의 쌀 문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래가지고서 일본에 있는 박물관이니 교과서니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새로 쓰게 됐어요. 신정균 씨라고. 네. 주민이신데. 네. 특별히 관심이 있어가지고서 가현리 일대가. 네. 이 김포 일대에서도 가장 좋은 이탄층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데. 네. 이 이탄층을 뭐 밭도 하면서 갈면서 뭐 이러다가 이제 나오는 데서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는데 몇 가지 돌도끼라든가 또 농경도구 있어요. 이런 걸 채집을 했어. 이제 와 보니까는 딱 보니까는 이탄층에서 주신 곳이 이 보통 돌이 아니라 이 농경도구라는 걸 알고, 이야 이거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이탄층이 깔려 있는데 가현 이리서부터 그렇게 높지 않은 해란산이라고 거기 있어요. 거길 때 한 10km 범위 내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이탄층이 깔려 있네. 이탄층이라는 게 이제 물건이 곡식이 들어가서 썩질 않아. 썩지 않아서 이게 고고학 조사하는 데서 아주 보고야 보물로서 생각을 해요. 이런 이탄층이 깔려 있으니까는, 야 이거를 조사를 잘하면은 여기 상당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것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쭉 가서 이제 해란산서부터 네, 가현 이리까지 이제 답사를 시작을 했죠. 한강이 이렇게 상류서부터 이렇게 오면은 이 지역일 때는 낮기 때문에 홍수가 지금은 와 해가지고 이제 이 낮은 지역, 전부 낮은 지역이니까는 낮은 지역에 풀이 자라고 있다가 혹시 자라고 있다가 이게 물이 차가지고 호수처럼 변한다고, 호수처럼. 그래서 그게 오래 있으면은 이끼라든가 이끼, 수상 물에서 사는 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든 사람이 거기 빠져도 1000년, 1500년 지나도 부패가 안 돼. 그래서 부패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선사시대의 곡식이라든가 씨앗 종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말라버리면은 해가지고 이게 오래되면 뭐가 되느냐면은 석탄으로 되는데, 석탄이 되기 전 상태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탄층이에요. 쉽게 해서 옛날에 자랐던 식물들, 식물 씨앗들, 이러한 것들이 그냥 거의 화석화, 그냥 그대로 부패 안 되고 남아있어가지고 땅속에 남아있고. 일본 교토 산업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정말 큰 연대를 하는 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딱 보냈더니 이제 그게 딱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왔는데, 놀라웠게도 서점에 쌀알이 있었고 발견이 됐고, 그건 딴 종류가 아니라 이제 긴 쌀이 있고 동글동글한 쌀이 있어요. 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아시아에서 특히 자라는 동글동글한 쌀, 지금 우리가 먹는 쌀 종류가 세 개가 있었고 접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연대가
지금 그래서 4,010년 전이니까 기원전 한 2,000년 전에서 그 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굉장한 뉴스예요. 처음 이제 그렇게 오래된 게 흔합니까? 해봤지만 흔합니의 것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이건 4,000년 전후 것이기 때문에 쌀을 재배했으면은 쌀 화분이 날아다니면서 물에 가라앉아가지고서 그게 남아있게 돼요. 이곳에서는 화분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렌즈 측정을 하니까 지금으로 3,000년 전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쌀 화분이 많이 발견되는 곳으로 이 호수가 있었던 물이 잠겼던 이 이탄층보다 조금 높은 곳에 쌀을 재배했던 곳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새로운 학설을 갖다가 내게 되는 동기가 됐고 쌀 농사의 기업 문제도 지난번까지 3,000년인데 4,000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름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김포라는 것은 쌀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쌀 역사에 기원 문제를 새로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한인들에게 기원 문제 2000년 정도 더 옛날 올려놨잖아요. 더 오래전부터 한민족이 살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것을 새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증거들을 제시했고 연구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정식으로 발굴까지 본격적인 큰 조사는 하질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역의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거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필요한 자료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니단층은 화분 분석 자료 최근에 와가지고 그거 얻은 것도 굉장히 큰 자료예요. 그렇게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학적인 유물로서 뭐 돌도 끼니 뭐 이런 거 저 곡식 자료를 빻는 거 이런 걸 얻어가지고서 이 쌀 농사하고 관계되는 연구에 중요한 결론을 도달하기 위한 자료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조금씩 해가지고선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보다 충실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호수에 딴 나라의 경우는 호수에 불확이 묻혀서 묻혀서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탄층 속에 있는 유적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서 여러 가지 방증 자료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 현단계에서. 그래서 상당히 연구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만은 또 사실이에요. 가연이 김포에 있는 이 이탄을 중심으로 한 이 농경 문제는 이 김포뿐만 끝나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볼 쪽의 안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쭉 또 고고학 조사를 해보니까는 예를 들면 조사 같이 다녔는데 주변에 이 고인돌 공개 유적이 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관심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심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다고 자 연결을 해가지고 가연이를 중심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엮고 나가면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특히나 중국이나 한국 쌀 중심으로 하는 일본 이런 걸 연결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교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스타팅 포인트 아니면은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내가지고 조금 더 개발을 하고 문화유산센터도 여기 만들었다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좋은 그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0km 이상 되는 지역의 이 지하의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서부터 쭉 형성이 돼가지고 현대화해가지고 이렇게 흙이 덮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우리 불악이 살고 있는 건 여기예요. 네.
또 분석을 해보니까는 여기 밑은 어떻게 되느냐. 거의 만 년 전 가까이 이 지역에는 요 진흙층이 강물이 왔다 갔다, 호수가 왔다 갔다 해서 생긴 게 아니라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잠겨서 생긴 그러한 뻘층이에요, 요게. 쌀 나왔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같은 시대라고 생각되는 요 나무라든가 이파리 이렇게 오래된 거라든가 이런 걸 채취를 해가지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치를 측정하는 연구소에다가 보내면은 요게 몇 년 전이다가 딱 나와가지고서 몇 년 전에 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2탄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파보니까 2탄층이 나와가지고 채집을 해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요게 중심이 돼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쌀 문화라든가 우리나라 쌀 문화의 역사, 세계적인 교류 관계 이런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거고, 원판형 석기라는 게 이게 남았어.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쌀 재배하는 데는 다 나오는데 밑이 꺼끌꺼끌한데 이걸 우에서 이렇게 자꾸 쌀을 넣고 이렇게 하면 벗겨져. 벗겨진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원판형 석기가 나오는 거 하면은 여기가 또 이렇게 엉펑엉펑 파였는데 이걸 딱 잡고 딱 찢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 석기가 나오니까 아 이게 나왔을 적에는 이걸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쌀이 나오겠구나 이런 예감을 갖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